자, 갑시다. 이제 2장 인적자원의 채용이죠. 우리 11페이지, 그죠? 우리 교재 전체 페이지로는 88페이지죠. 자, 72번 효용성 기준 밑줄 옳지 아는 것은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시험 문제가 어려워 밑줄. 시험 문제가 자, 어려워. 대부분 성적이 60점 이하. 됐죠? 난이도라고 쓰세요. 됐죠? 가로 열고 변별력이라고 써보시죠. 변별력. 시험 문제가 쉽고 어렵고 문제. 옆에다가 이제 점수 분포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요. 점수 분포가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어떤 쪽으로 편향됐다는 말은 내용이나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변별력의 문제입니다. 난이도의 문제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2번 읽어보시죠. 자, 같은 시험을 같은 집단에 자 시간 간격 밑줄 두번 실시 됐습니다. 핵심 단어죠. 반복 측정이죠. 반복 측정한 자 신뢰도 밑줄 맞는 얘기죠. 3번 주관 시간 객관도 밑줄 요건 요 하나밖에 없죠. 객관도는 밑줄 무슨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에 다시 뭐라고요? 주관식 시험이죠. 왜 그러냐면 객관식은 여러분 객관도가 문제가 안 돼요. 왜? 3번이 정답이면 무조건 다 3번을 정답을 해야 되죠. 근데 서술식으로 썼으면 좀 뭐죠? 글씨라든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겠죠. 됐습니다. 4번 우수한 성적을 받고 합격한 사람이 실제 임용 후에도 일을 잘하는 것이다. 기준 타당도 맞죠? 정확하게는 예측이죠. 예측. 요게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 근무 성적이라고 써보세요. 됐습니다. 근무 성적. 예를 들면 시험이 1등한 사람이 근무 성적도 1등이면 시험이 근무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했죠. 지금 현재 근무 성적이 좋은 사람의 요소를 시험에 반영했으면 시험이 동시적 타당도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우리 181페이지에 핵심 정리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그래서 73번 어렵습니다. 자, 1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 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 좋았다면 이거는 기준 타당도죠. 기준에 뭐예요? 동시죠. 동시적 타당도가 있다는 거죠. 2번. 잠깐만요. 그래서 아마 쪽이 틀린 거죠. 3번. 2번. 내용 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밑줄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 됐습니다. 밑줄 직무의 성공적 임무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 적합이라는 단어가 정확이죠. 정확. 직무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을 우리가 뭐라냐면 직무 수행 요건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KSA죠. Knowledge Skill Ability죠. 직무수행 요건을 정확하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소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전문가 밑줄 내용 타당도는 누가 검증한다? 전문가가 검증합니다. 구성 타당도는 추상 개념이나 이론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의 문제죠. 차별적 타당도와 수렴적 타당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기존 타당도는 예측적 타당도와 동시적 타당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 동시 타당성 검정은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성적과 일정 기간 기다려 이거는 일정 기간 기다려야 되는 거는 동시 타당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측 타당도죠. 동시 타당도는 1번이잖아요.
이런 것도 맞죠.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을 사실은 이것도 합니다. 국어 여러분들 뽑는 시험에 엄청나게 문제 많은 샘플 수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방직에 엄청 성적 좋게 붙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온다. 인사혁신처에서 전화와서 며칠 있다가 뭐 좀 고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왠지 여러분들이 안 가면 잘릴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다 가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가도 좋아요. 옛날에는 지금 이제 진천에 합격생 중에 어떤 알바도 있는지 알아? 국어박으로는 상관없는데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시 요번에 고시부터 어떤 여학생이 뭐하냐 그랬더니 알바를 한대요. 무슨 알바를 하냐면 걔가 이제 작년에 고시 면접에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교육원에서 면접관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면접 대상자도 있어야 되잖아. 그 작년에 면접을 잘 보내겠지 걔가? 면접을 잘 보내도 중요해. 그냥 랜덤하게 전화기 돌려가지고 한 10명 필요하잖아요? 그럼 20명 전화해. 10명 채울 때까지 전화해가지고 오 그 꽤 짭짤하던데? 금액은 내가 들었는데 차마 말할 수 없는데 방금 말했던 게 몇 배나 높아. 교통비 별도야. 몇 시간? 그건 난 모르지. 갔다 오면 내가 물어봐줄게. 근데 이런 재미 없을 것 같아, 그지? 재밌을까? 실제로 이제 좀 면접 당하는 뭐 좀 쫄았던 그런 표정만 좀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은 얘기인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붙은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며칠 날 오라 그러면 그게는 절대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는 가면 외부하고 차단돼서 하루 종일 문제만 풀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 국가직 국어 공무원 합격에 한 10등까지 붙었던 한 뭐 평균이 95점인 사람들이 20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뽑아서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 샘플이 점수가 다 낮아, 그러면 이 사람들 이미 점수가 좋게 받은 사람이니까 좋은 시험의 기준이 된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 점수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 엄청나게 그 문제의 조합별로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걔들 갔다 온 애들 말이야 하면 하루 종일 진짜 입에서 토날 정도로 문제만 푼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제 딱 그 난이도를 맞춰가지고 딱 여러분 이제 실제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은 이런 그 검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놀랍죠. 와, 요번 문제는 너무 어렵다 그래도 커트라인이 1, 2점밖에 안 바뀌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야, 요번 시험 너무 쉬웠다는 평인데도 커트라인이 1, 2점밖에 안 내려간다. 엄청나게 많이 잘 만들어놓은 거죠, 사실. 자, 73번에 4번.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이며 틀렸죠? 시험과 기준의 관계는 기준 타당도잖아요. 신뢰성은 항상 자 반복 측정. 재검사법이 그러니까 당연히 반복이잖아요. 반복 측정이라고 안 놓고 어떻게도 놓는다고요? 아까처럼 여러 번 측정 또는 뭐 두 번 측정 이런 식으로 놓기도 합니다. 73번 잘 봐주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74번은 너무 쉽고요. 75번 봅시다. 자, 개방형직이 공무직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속 장관은 개방형직이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 전문성을 적극 발휘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외부의 자 이거 뭐라 그래요? 경력 개방형이라고 그러죠? 경력 개방형 1번 중요합니다. 무슨 개방형? 경력 개방형 경력 개방형의 특징은 두 개가 있습니다. 누구만 지원해요? 민간 전문가만 외부에서만이 어디 있죠?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임용되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는데 최소 몇 년을 보장해주죠? 3년. 원래 개방형 임용자는 몇 년인데? 2년인데 민간 전문가가 지원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몇 년? 3년입니다. 그리고
탁월 성과 쓰시고 총 8년, 총 8년이니까 3년 임용했으니까 성과가 탁월하면 심사 없이 몇 년? 5년을 연장 임용이 가능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총 몇 년이라고요? 8년.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여기 개정된 내용인데, 자, 좀 진짜 미친 듯이 놓으면 우수 성과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탁월한 사람. 그 탁월 성과 총 몇 년? 8년. 탁월 성과 총 8년입니다. 2번 개방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이던 사람은 휴직의 경우에도 개방형직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됐습니다. 임용될 수 있겠죠. 됐습니다. 휴직한 경우에도 그죠? 휴직으로 처리하기도 하죠, 사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부처에 있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력직이죠. B부처의 개방형직에 지원해서 됐어요. 그럼 이제 A부처에서 B부처로 가는데 이거는 전입전출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A부처에서는 뭘 처리하고? 휴직 처리를 하고 B부처에 뭐 전보를 보낼 수도 있어요, 사실. 휴직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3번 소속 장관은 개방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괜찮죠? 자, 4번 개방직위 선발 시험이죠. 개방직위는 선발 뭐라고요? 시험이라고 그랬죠. 개방직위는 선발 시험입니다. 자, 인사혁신처 소속 밑줄 개방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저 인사혁신처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옛날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A부처 개방직위에 대한 선발시험은 A부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유착이 심해지니까 이제 모든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은 어디에서 담당한다?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해요. 관련해서 안 놓은 게, 그러면 자 보세요. 소속 장관은 A를 뽑고 싶은데 인사혁신처는 B를 추천을 해요. 여기는 소속 장관은 A가 1순위고 B가 1순위인데 인사혁신처는 B가 1순위고 A가 1순위예요. 요걸 바꾸려면, 인사혁신처의 요건을 바꾸려면 인사혁신처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유착을 그만큼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죠. 그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그건 너무 심한 거고, 4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소속 장관에게 선발 시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인사혁신처 밑에, 인사혁신처 밑에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됐고, 자, 76번.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좋습니다. 타당성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준 타당도는 하나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 비교했을 때 연관성. 이게 가장 학문적인 표현이죠. 자, 여기서 하나의 측정 도구 위에다가 시험이라고 쓰시고, 저 다른 기준을 위에다가 근무 성적이라고 써보세요. 제가 말했죠, 그러죠? 시험 1등한 사람이 근무 성적도 1등했으면 기준 타당도가 있다 그랬죠?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다르게 해볼게요. 공무원 영어 시험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토익 990점 맞은 애나, 그죠? 우리 저기 그 미국의 그 유학생 머리까지 유학생 이름 뭐지 그거? 테일러? 테일러인가 타일러 알죠? 그 애 있죠? 머리 까졌다 그러면 좀 그런 거. 아,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표현이 너무 저렴했네, 그죠? 머리가 조금 부족하신 그분 아시죠? 그죠? 봐봐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영어 너무 잘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국어 공부 시험 봤는데 40점 나왔어. 만약 예를 들자면 아마 그렇겠지. 국공무원 영어 시험이 진짜 그게 진짜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이상한 게 나오는 거지만, 그러면 자,
영어를 잘한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어디 누구야? 타일러잖아. 그러면 국어 영어 시험은 무슨 타당도가 없는 거예요? 기준 타당도가 없는 거지. 이게 요 자 국어 영어 시험하고 토익이라는 두 가지 기준의 연관성이 높으면 무슨 타당도가 있는 거죠? 기준 타당도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됐고요. 2번 내용 타당성은 연구에서 이용된 이론적 개념 1을 측정하는 수단과의 일치를 말한다. 틀렸죠? 자, 이론적 개념 밑줄 추상 개념이라고 쓰시고 이걸 우리 머릿속에서 구성된다 그래서 구성 개념이라고 그랬죠? 세 단어 다시 요 단어 넣으면 뭐라고요? 추상 개념, 이론 개념, 구성 개념 넣으면 무슨 타당도? 구성 타당도죠. 이건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지적 능력은 무슨 개념입니까? 추상 개념이죠. 키, 몸무게는 추상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적 능력은 추상 개념인데 제가 IQ로 측정하는 것은 정확하죠. 머리 크기로 측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타당성이 없다? 구성 타당성이 없다. 됐습니다. 수렴적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동일 개념을 다른 측정을 했을 때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 맞죠? 그러면 밑에다가 차별 써보세요. 아, 밑에 있네. 차별적 타당성은 낮을 때, 즉 차별적일 때 됐죠? 다른 개념 쓰시고 차별 동일 측정 쓰시오. 차별 결과. 이건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잠깐만요. 예를 들면 진보적인 사람 A와 진보적인 사람 B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맨날 사람 예를 많이 드는데 그냥 심상정 의원하고 유시민 두 분은 우리가 보기엔 좀 진보적이죠. 진보와 보수는 무슨 개념이에요? 추상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념을 측정하는 시험지 또는 설문지를 1번부터 5번까지 하더라도 이 두 설문지의 진보가 10이고 보수가 1이라고 합시다. 심상정 씨는 9가 나왔는데 유시민은 1이 놓으면 이 시험지가 잘못된 거죠. 근데 둘 다 9가 나왔어요. 결과값이 차별적이에요? 수렴적이에요? 수렴적이죠. 진보 진보니까 동일 개념 맞죠? 무슨 측정? 단일 측정한 무슨 결과? 수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보와 이념을 설문한 설문지에서 진보적인 사람은 9가 나오고 보수적인 사람은 1이 나왔죠. 결과가 수렴적이에요? 차별적이에요? 차별적이죠. 진보 보수니까 무슨 개념? 다른 개념. 무슨 측정? 동일 측정. 무슨 결과? 차별적. 차별적 결과가 나오면 무슨 타당성이 있다? 차별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6번의 답은 2번이고요. 77번 넘어갑시다. 78번 쉽고요. 자, 79번 특이한 유형의 시험 문제인데 한번 맞춰보시죠. 자, 가 이론적으로 나와있네요. 이론적 무슨 타당성이에요? 구성 타당성이죠. 자, 예측이네. 나는 기준 타당도죠. 다 됐습니다. 직무와의 책임 요소들이니까 무슨 타당도요? 내용 타당도죠. 됐습니다. 기억 추상성을 보인 아 났네요. 됐죠? 기억은 가죠. 직무 수행 능력 전문가 전문가 아까 무슨 타당도? 내용 타당도. 시험 성적과 업무 수행 실적 같은 말 뭐? 근무 성적이죠. 무슨 타당도라고요? 기준 타당도가 기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자, 81번 기준 타당도 옳은 것은
자, 시험을 통한 측정값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되는가? 2번, 시험 내용이 실제 직무 부합하는가? 내용 타당도네요. 3번, 시험 성적, 근무 성적의 상관관계. 딱 봐도 답안 3번,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직무 수행의 구성 요소. 이론. 됐죠. 내용 타당도 아니면 이론적 구성 요소라고 하면 무슨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이론이 나와 있으니까 구성 타당도로 봐주는 게 맞겠죠. 측정값들의 일관성은 뭐라 그랬어요? 신뢰성이라고 그랬죠. 다시. 1번. 측정값은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측정값의 일관성. 이미 그 말 속에 몇 번 측정했어요? 최소 두 번 이상 측정했다는 게 숨어 있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82번. 요 문제, 작년 놓은 문제 중에 상당히 깔쌈했어요. 1번. 옳은 것. 1번. 임용한 임용장 혹은 임용장의 교부를 유효 요건으로 한다. 2번. 소속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보조기관 혹은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3번. 개방형 임용을 포함하여 모든 신규 채용 공무원은 시보제도에 적용 대상이 된다. 4번. 일단은 뭐 3번은 아니죠. 모든이 들어가면 일단 틀린 거니까, 그치?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신규 채용, 예를 들면 여러분 7급 공무원, 잘 들으세요. 7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몇 년 뒤에 다시 7급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시보가 필요 없잖아. 그런 경우 많이 있어. 엄청 많아. 4번. 개방형 직위 재난, 특정 직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해 공개 모집을 통해 공직 내외부, 맞네요. 공직 내외부. 1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용장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알았죠? 이거는 그냥 뭐 속된 말로 하면 요식행위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임용 1월 1일에 임용됐는데 임용장을 3월 1일에 받았다고 해서 내 임용이 3월 1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쇼라 그래야 되나? 그죠? 그냥 하나 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쓸데없는 2번 여러분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하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요 문장을 이해하는 분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죠. 책임운영기관은 임용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할 뿐이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이런 문제 상당히 재밌고 직관적으로 재밌고 좋습니다. 얼마나 이 정도는 1번을 많이 쏘고 만대요. 좀